안녕하세요. 태국 소식을 전하는 남자 제이코입니다. 태국에서 오늘부터 4일간의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방콕 도시철도 MRT에서 교통카드를 사시거나 충전하실 때 신분증 제시와 연락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치앙마이의 일식당 업주가 맥주와 뷔페 프로모션 광고를 했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한국 영화 반도가 개봉과 함께 태국 박스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8년 전 뺑소니 사건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가 결국 기소를 면했습니다. 유전 무죄,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을 보여준 전례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비피해도 심각한데요. 연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폭우 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콜인아시아 TV에서는 태국의 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뤄왔습니다. C19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로의 왕래가 불가능하여 여러 가지 현지 소식들을 접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 태국 현지에 새로운 소식들을 전하고자 뉴스를 주로 다루어왔습니다. 더욱이 시국이 좋지 않다 보니 태국의 문화나 여행 관련 콘텐츠 등은 다소 동떨어진 느낌이 있을 것 같아 유보를 했었습니다. 콜인아시아 TV의 원래 취지는 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삶과 문화 등을 알리기 위해 개설한 채널입니다. 그런 취지와는 달리 태국의 뉴스들만을 전하다 보니 편중된 콘텐츠만을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콘텐츠를 원하신지 저희가 알고 싶어서 얼마 전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결과는 태국의 뉴스, 추천 여행지, 태국인의 삶과 문화 등을 골고루 다루어달라는 응답이 44%의 비율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이에 콜인아시아 TV의 진행 방향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뜻에 맞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태국의 뉴스와 소식은 한국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거나 한국분들이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은 내용 또는 정말 큰 이슈가 되는 소식만을 다루겠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태국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 그리고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에피소드 태국의 사회 관련 콘텐츠, 문화, 언어 등의 주제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볼 만한 곳들과 추천 여행지들은 C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한국과 태국 간의 트래블 버블이 시행될 때쯤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더 빨리 안내해드릴 수 있고요. 그것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태국의 뉴스는 제가 진행을 해왔는데요. 태국의 언어, 생활, 문화 등을 소개하는 영상에서는 출연진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야외 촬영, 실제 거리 분위기를 담을 때 목소리만 주로 등장했던 분이신데요. 태국에 가정을 둔 코리님도 방송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태국에 궁금하신 사항 등 여러 가지 소재를 주시면 저희가 조사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달라진 느낌, 새로운 느낌의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단신으로 네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부터 태국에서는 4일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오늘과 내일은 주말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송크란 대체휴일, 화요일은 태국 국왕의 생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4일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원래 송크란 휴일은 4월 13일부터 15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C19 감염 방지 대책 때문에 휴일이 연기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4일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하고 C19 확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실천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태국에 체류 중이신 분들, 그리고 교민분들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콕의 지하철에서 8월 8일부터는 교통카드를 구입하시거나 충전하실 때 신분증 제시와 연락처 제공이 의무화됩니다. 방콕 MRT에 블루라인과 퍼플라인 등에 해당되는데요. 신분증은 물론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권을 제시해야 됩니다. 방콕에서 MRT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앙마이의 일식당 업주가 뷔페와 맥주 프로모션 광고를 냈다가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는 소식입니다.
적발된 식당은 치앙마이 시내에 있는 아이도모에로 뷔페 메뉴에 맥주를 포함해서 499바트에 판매한다는 프로모션이 알코올 음료 홍보 금지법에 위반되어 벌금 5만 바트를 지불하였습니다. 벌금만 지불하고 영업 중지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식당 메뉴에 알코올 음료 사진이 들어있어 술 광고 금지 법규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주류 규제법은 해피아워 등의 주류 프로모션, 소셜미디어에 술 마시는 사진 게재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적발 시에는 최소 5만 바트에서 50만 바트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금지 법규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많은 식당들이 주류가 포함된 홍보를 계속하고 있어 법 집행이 고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올린 영상에서 SNS에 술 광고를 올리게 되면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우측 상단 위에 표시되고 있는 카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영화 반도가 태국 박스 오피스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배급사 뉴에 따르면 7월 23일 개봉한 반도가 매출액 13만 2천 달러를 기록하며 박스 오피스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태국 내 한국 영화 개봉 성적 1위였던 부산행의 기록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부산행은 6만 6천 달러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반도는 연상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인데요. 부산행 이후 4년이 지난 폐허가 된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벌이는 최후의 사투를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입니다.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한 반도는 이번 주말 내에 손익분기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는 강동원, 이정현, 권혜요, 이래, 김민재, 구교환 등이 출연합니다. 반도는 현재 한국에서는 물론 태국보다 먼저 개봉한 바 있는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에서도 2주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2년 경찰을 차로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레드불 창업주의 손자가 결국 형사처벌이 철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방콕포스트에 보도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태국 경찰에서 지난 2012년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레드불 에너지 드링크의 상속인에 대해 형사고발을 철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장본인 워라욧 우이디아 씨는 과속, 난폭운전, 뺑소니 사망 사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방콕 통로경찰서의 부국장인 타나우 씨는 체포영장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워라욧 씨는 페라리 차량을 타고 방콕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치어 사망하게 한 후 수십 미터 정도 끌고 다닌 후 현장에서 도망친 혐의입니다. 태국 사법당국은 8번의 법적 소환장을 놓친 후 사고 5년 후에 워라유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기소된 장본인은 유명 에너지 음료 레드불을 만든 찰레오 우이디아 회장의 손자입니다. 포브스지에 따르면 찰레오 회장은 88세를 일기로 2012년에 사망할 당시 태국에서 세 번째 부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방콕포스트의 오늘 보도된 내용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건 당시 경찰에 붙잡혀서 측정된 워라윗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5%로 법적 허용치를 초과했었고요. 워라윗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운전을 했다고 대리 용의자를 내세우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체포되었다가 50만 바트의 보석금을 내고 금방 풀려났었습니다. 워라윗은 태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싱가포르로 건너가서 싱가포르에 전용기를 버린 채로 타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해외에 머물면서 검찰의 소환을 8차례에 걸쳐 불응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에서는 강제구인을 하지 않았고요. 2018년에는 워라윗의 이름이 인터폴 적색수배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도피기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치를 즐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과 일본 등 최소 9개국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현지 언론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유람선 여행과 스노보드 등을 즐기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열기도 했습니다.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태국 수사당국이 강제 구인 방침을 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철회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의 일가가 태국에서 손꼽히는 갑부라는 점이
머라윗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고 수사 당국 또한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도 그것도 경찰관을 차로 치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려 8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계속 도피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경찰에서는 처벌을 할 의지조차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태국에서도 유전 무죄 사례를 본 것 같아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